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자. K뱅크의 상품과 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금융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뱅크 서비스 기획팀의 김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민수입니다. 고객분들이 K뱅크 앱을 더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쿠폰이나 시세 정보, 또 앱테크 게임 같이 다양한 생활 콘텐츠를 기획하는 팀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송금이나 이전 납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은행 업무만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고객들이 K뱅크에서 좀 더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견 탭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백화점을 갔는데 쇼윈도가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쇼윈도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브랜드에서 첫 시작을 알리는 어떤 마네킹 같은 것들로 최근에 유행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도 좀 보여주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K뱅크 앱에서는 그런 메뉴 탭이 결국 쇼윈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기존의 전체 메뉴 탭에서는 단순히 상품이나 뭐 서비스 리스트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줬다면, 저희는 리뉴얼 과정에서 글랜싱이라는 개념을 접목했어요. 사람들이 쇼윈도를 통해서 백화점의 상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것처럼 고객이 K뱅크 앱에 접속했을 때도 나한테 필요한 핵심 기능부터 저희가 추천한 상품까지 미리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K뱅크 앱에 접속하자마자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보자 였는데요. 신용관리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아도 미리 내 신용점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수 있고요. 또 오늘의 쿠폰에서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쿠폰과 혜택을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미리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쓱 훑어볼 수 있죠. K뱅크의 쏠쏠한 앱테크인 돈나무 키우기도 번거롭게 돈나무에 들어가서 내 돈나무가 얼마나 자라는지를 보지 않아도 미리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게 더 관심이 있을까? 어떤 걸 보여주는 게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순서 배치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고객이 혜택으로 느낄 만한 서비스를 먼저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는 고객이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아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랜덤으로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발견 탭은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노출되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대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서비스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하나 파악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객들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사용해보다 보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가끔 막힐 때는 뭐 각 서비스별 기획자나 개발자에게 일일이 물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만큼 K뱅크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잘 아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은행이라는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더운 여름이면은 은행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러 들어가기도 하고, 겨울에 추울 때는 추워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의 고객들이 금융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우님이 말한 그런 기회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K뱅크의 앱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다양한 혜택을 쉽게 접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다른 금융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많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안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태어난 K뱅크 앱에서 고객님들만의 새로운 발견을 많이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안간부. 우리에게 발견 탭이란 쇼윈도다? 평소 관심이 가지 않던 상품도 쇼윈도 속에서 발견을 하고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K뱅크의 혜택과 서비스들을 발견할 수 있는 쇼윈도가 아닐까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K뱅크 앱 꼭 많이 사랑해주세요.